안녕하세요. 이그제큐티브 3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 안시안입니다. 김봉원입니다. 선물을 하나 했어요. 네. 오, 너무 감사해요. 야, 선물. 와, 너무 멋져요. 너무 예, 예쁘게 나와가지고. 누구세요, 이분은 혹시? 아, 그런가요? 어, 너무 감사해요. 진짜 예쁘다. 그때 이제 저희가 페루 여행 중이었어요. 다이아몬드 리트릿 승급을 할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또 이렇게 승급 확정 플라이어를 보는 순간 또 페루에서 승급 소식이라 가지고 색다르고 네, 그랬죠? 네, 많이 놀랐는데 뭐 아내가 진짜 열심히 한 게 또 빛을 발하는 순간이 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승무원을 따라 혼자 걸었던 무대에 지금은 너무나 많은 파트너들과 함께 걸어서 제가 더 이번 어워즈가 너무나 뜻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만 여기 계신 모든 인원님들의 편안한 미래를 상상해 봅니다. 맞아요. 하차, 예. 네. 하차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항상 머리는 있는데 꼬리가 없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살았었는데, 근데 이제 유산아를 만나면서 내가 끝까지 해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성취감이란 걸 느끼잖아요. 그런 작은 성취를 하다 보니까 자신감도 자존감도 올라가더라고요. 딸아이가 의미도 모르면서 7살 아이가 엄마 나는 리더가 될 거야.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좀 흐뭇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월드컵 기간에 응원인 것 마냥 진짜 응원하는 척을 했던 것 같아요. 승급을 하면 진짜 온 마음, 온 진심을 다해 응원했는데 승급이 좀 주춤하거나 성장이 조금 덜할 때는 마치 꿀을 먹은 것 마냥 바로 수그러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아내가 유산아에 대해서 조금씩 알려줬었는데 거의 공격수로 안 치더라고요. 그때 아내랑 같이 뛰는 줄 알았는데 아내가 안 보이더라고요. 아내는 감독직이었고 거의 구단주가 돼서 이제는 뭐 범접할 수 없는 근데 지금 어떠한 포지션을 맡겨도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도울 생각입니다. 그 어떤 일도 시간, 돈, 건강 이것을 함께 가져다 주는 일이 없었는데 유산아는 하면 할수록 건강해지는 일이고 내가 원하는 연봉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시간 부자까지 되는 그래서 자유로운 삶을 가져다 주는 건 유산아밖에 없지 않을까. 세븐스타까지는 가고 싶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파트너들도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 혼자 성장이 아니라 파트너들과 더불어 동반 성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저에게는 자존감인 것 같아요. 아, 나도 무언가를 해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자존감을 얻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유산아는 사랑입니다.